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셔츠 컬러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허리선을 절개를 해서 밑쪽에 주름을 주었고, 앞쪽엔 단추분을 절개를 해서 스커트 밑단까지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패턴 그리기입니다. 패턴은 맘스살롱 114번 기본 상의 패턴 그리기 패턴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원피스의 길이는 110cm입니다. 뒤 중심의 뒷목점에서 1cm 줄였습니다. 옆목점에서 1cm를 줄여서 네크라인을 변형을 합니다. 변형 후에는 뒷목 둘레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나중에 카라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품은 2cm를 늘려주고 밑쪽으로도 1cm를 내려서 암홀 둘레의 길이를 변형을 하겠습니다. 어깨의 길이는 11cm로 했습니다. 나중에 앞판도 같은 길이로 할 겁니다. 늘어난 품은 스커트 밑단까지 쭉 그려줍니다. 암홀선이 변경이 됐으므로 암홀선을 다시 그려주고 암홀 둘레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허리는 위쪽으로 2cm를 올려줍니다. 허리를 2cm 올려서 여기를 잘라서 사용을 할 겁니다. 옆 사이드에서는 위쪽으로 0.5cm 올리고 안으로 8cm 들어온 지점을 연결을 합니다. 옆 사이드를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이만큼은 잘라서 버립니다. 식사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골선 재단입니다. 스커트는 밑단의 폭을 7cm 늘려줍니다. 그리고 허리선까지 연장을 해서 위쪽을 살짝 굴려줍니다. 허리 밑부터 스커트까지의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한 길이를 옆선에도 똑같이 맞추어서 측정을 해서 길이를 옆선을 줄여줍니다. 스커트 부분에 주름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선을 2등분을 합니다. 2등분을 해서 2등분 선만큼 이쪽으로 늘려줍니다. 여기는 2등분 선만큼 늘려주어도 되고 본인이 주름을 더 원한다면 2배 폭으로 늘려서 재단을 합니다. 식사 방향은 이 방향이고 스커트도 골선 재단입니다. 앞판을 그리겠습니다. 앞판도 미리 기본 패턴을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옆목점에서 1cm 줄여주고, 앞목점에서 2cm 밑으로 내려가서 앞 네크라인을 변형을 합니다.
변형 후에는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뒷판의 어깨선과 같은 길이로 앞판의 어깨선을 표시를 합니다. 앞판에 품을 늘리겠습니다. 밖으로 3cm 늘려주고 밑으로 2cm 내려와서 앞판의 암홀을 변형을 합니다. 앞 암홀의 둘레의 길이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서 나중에 소매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뒷판의 스커트 길이에 맞추어서 앞판의 스커트 길이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7cm 폭을 넓혀주고 여기에서 임의로 허리선까지 위로 쭉 그려줍니다. 다트를 먼저 그려주어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바스트 포인트 점에서 5cm 밖으로 나가서 여기에 옆 사이드에 3cm 다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옆 사이드 심은 뒤에 사이드 심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다트 포함을 해서 사이드 심의 길이를 맞추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허리선에 앞처진 분 2cm 있습니다. 2cm 앞처진 분을 표시를 해주고 쭉 허리선을 옆 사이드까지 그리고 2등분을 합니다. 2등분을 해서 아까 맞추었던 옆 사이드 심의 길이 여기를 맞추어서 여기를 잘라내고 버릴 겁니다. 그러면 스커트는 위로 0.5cm 더 위로 올려서 살짝 굴려줍니다. 앞 단춥은 2cm 있습니다. 2cm 단춥은 표시를 하고 나중에 재단을 할 때는 시접을 3cm 시접을 주어서 안으로 접어서 단춥분을 만들어줍니다. 이 단춥분은 스커트 밑단까지 쭉 연장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여기 허리선은 잘라서 사용을 할 겁니다. 식서 방향은 이 방향이고 두 장 재단입니다. 스커트 밑쪽의 길이 72cm 뒤쪽과 맞추어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한 후에 밑으로 앞처진 분 2cm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아까 7cm 늘려준 폭을 연장을 해서 허리선까지 그리고 옆 사이드를 뒤와 맞추어서 길이를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앞처진 분 2cm 내려간 지점과 연결을 해서 앞처진 분은 2등분을 합니다. 2등분을 해서 곡자로 연결을 해줍니다. 뒷판과 앞판의 옆 사이드 심의 길이가 같아야지 나중에 바느질을 할 때 길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그릴 때 겹쳐진 이 부분은 따로 다시 그려서 여기를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먹지를 대고 그려도 되고 보이는 종이를 사용해서 따로 보충을 해서 그려도 됩니다. 뒷판과 마찬가지로 앞판의 스커트 주름분도 2등분을 해서 2등분 길이만큼 중심에서 앞쪽으로 늘려서 재단을 합니다. 스커트도 두 장으로 재단을 합니다. 단추의 위치는 위쪽에서 6cm 내려온 지점, 여기가 첫 번째 단추이고 작은 칼라에 단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쪽에는 스커트 밑쪽에서 위쪽으로 23cm 올라온 지점, 거기가 단추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본인에 맞게 단추를 달아주면 됩니다. 스커트의 식사 방향은 이 방향이고 단추분의 시접은 3cm, 스커트의 시접은 8cm입니다. 카라의 패턴 그리기입니다. 앞목과 뒷목을 모두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밑선을 그려놓고 위로 3cm 표시하고 또 위쪽에 3.5cm 또 4.5cm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직각선을 그려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뒷목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앞목을 표시를 하고 앞목 끝점에서 위쪽으로 2.5cm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선분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2.5cm 올라간 지점과 3분의 1, 처음 시작의 3분의 1 점을 연결을 곡자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뒷목 둘레의 길이를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직각으로 위로 2cm를 올려줍니다. 여기가 카라의 끝부분이 됩니다. 곡자를 가지고 선분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단추분 2cm 늘려주고 여기를 살짝 굴려서 작은 칼날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곡자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가운데 부분은 버려지는 부분입니다. 이 끝점에서 직각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고 4.5cm를 카라의 폭으로 결정을 해서 카라를 그려줍니다. 이 위쪽은 큰 칼라입니다. 여기가 너무 좁다면 밖으로 살짝 굴려서 카라를 조금 넓혀도 됩니다. 본인의 취향대로 카라는 그리는 겁니다. 큰 칼라와 작은 칼라를 색깔을 나누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작은 칼라 두 장, 큰 칼라 두 장 다 골선 재단이고 식서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각 두 장씩 재단을 합니다. 심지도 한 장씩 필요합니다. 소매를 그리겠습니다. 소매는 반소매이기 때문에 길이를 본인이 원하는 길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길이를 처음에 28cm로 했는데 너무 길어서 23cm로 줄였습니다. 소매산은 12cm로 했습니다. 중심선을 그리고 소매산을 12cm 표시를 하고 소매의 길이 11cm를 하면 됩니다. 소매산을 표시를 하고 소매산과 연결되는 직선을 그린 후에 오른쪽에 앞 암홀의 길이를 써주고 왼쪽에 뒤 암홀의 길이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폭을 재서 표시를 한 후에 안으로 소매단을 4cm 줄여줍니다. 앞쪽에 소매도 폭을 표시를 하고 안으로 4cm 줄입니다. 4cm 줄인 후에 곡자를 가지고 소매를 그려서 완성을 합니다. 앞 암홀을 2등분을 하고 1cm 2등분 선에서 밑으로 내려간 지점 그리고 다시 또 위쪽을 2등분을 해서 1cm를 위로 올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앞쪽에 올려준 길이만큼 뒤쪽에도 표시를 해서 여기도 1cm를 올려줍니다. 앞쪽에도 여기를 2등분을 해서 1cm 안으로 들어가고 뒤쪽은 0.8cm 들어가서 암홀자를 가지고 암홀 둘레의 길이를 그려줍니다.
소매탄은 3cm를 해서 재단을 할때 여기를 이렇게 접었을 때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재단을 해서 사용합니다. 식서 방향입니다. 소매탄은 식서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단을 할때 뒷판은 접어서 이렇게 골선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앞판은 단추분 시접 3cm를 주고 두장 재단입니다. 앞스커트는 재단할 때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늘려서 재단합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뒷중심에서 이쪽으로 늘려서 재단합니다. 소매는 시접을 1cm 주고 소매단은 미리 그렸기 때문에 시접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칼라와 큰 칼라는 두 장씩 재단을 하고 시접은 1cm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장 모두 심지가 한 장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패턴에는 그리지 않았는데 저는 주머니 입구 15cm 폭의 주머니를 했습니다. 주머니 입구에 심지를 붙여서 미리 준비 작업을 해놨습니다. 심지를 붙인 후에 주머니 입구 시접을 그려놓습니다. 작은 칼라와 큰 칼라에도 심지를 부착을 합니다. 심지 작업을 한 후에 칼라의 패턴을 다시 한번 그려놓습니다. 앞판 스커트의 단추분과 몸판의 앞판의 단추분에 심지를 부착을 해서 다림질을 미리 해놓습니다. 셔츠 컬러 원피스의 패턴 그리기와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봉제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